장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연방소득세를 안 낸 것은 결론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물론 사회 정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즈의 오늘 사설 제목은 벌거벗은 트럼프 황제입니다. 라스베가스 리뷰저널은 사설에서 클린턴 부부도 공직자로 불과 몇 년 만에 거의 6천만 달러의 돈을 벌었으니 두 후보 모두 돈 벌기에서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팀 케인과 마이크 펜스 민주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오늘 토론을 합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직접 싸우는 동안 부통령 후보 토론이 대선 후보들의 국정 운영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 군데 미국 대학의 교수인 세 명의 영국인이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세 명의 수상자는 물질의 성질을 시네몬 번과 베이글, 플레츠로 설명합니다. 맨하탄의 콘도값이 1년 전보다 20% 싸졌습니다. 하와이에는 연간 관리비만 2만 5천 달러를 내야 하는 호화단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가주에 오늘까지 강진 경고가 내려졌지만 확률은 1%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미국 부모들이 자녀들과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그 경향이 아주 그 강하죠. 80%의 미국 어린이는 집에서 부모들과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또 후보에 관해서 대화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이라이츠라는 그 어린이 잡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아침에 그 워싱턴 포스트가 자세히 전했습니다. 44%의 어린이들은 대통령이 되려면 정직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을 했고, 두 번째로 친절함이 대통령이 가져야지 될 뭐 중요한 품성 아니겠어요? 라고 답한 어린이들은 19명입니다. 6살부터 12살 사이의 어린이들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군요. 그리고 18%의 어린이들은 대통령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스마트 해야죠. 이렇게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들이 대통령들이 아니라 미국의 어린이들이 2016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키우고, 아, 나도 한번 나중에 해봐야지 되겠네. 이게 이제 2016년 이전에 대부분의 일이었는데, 이번에 어린이들에게 물어볼 때의 그 공통점은 나는 그 대통령이 되기 싫다, 대통령 하기 싫다, 이런 결심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어린이 자체가 그 뭐 별로 그 없다는 얘기예요. 한 3분의 2 정도의 어린이가 별 뭐 생각 없는데요 라고 그 답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잘못을 할지 9살짜리 그 어린이가 한 말을 워싱턴 포스트가 인용을 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를 잘못 판단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너무 두려워서 대통령 하기 싫다는 그런 어린이도 있었고, 또 다른 어린이는 또 다른 면에서 또 이제 대통령 후보 토론을 보면서 과거에는 한번 해봤으면 했는데 그런 마음들을 그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뉴스다 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 토요일 밤에 그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보셨어요? 저는 그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이제 늘 그 코미디를 시사를 풍자하는, 특히 요즘은 뭐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많이 하잖아요. 하는 것을 보고 자면은 12시 15분쯤에 자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영화 배우 알렉 볼드윈이 도널드 트럼프 역할을 하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정말로 웃었고, 힐러리 클린턴의 역할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알렉 볼드윈의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이제 토론회를 한 9분 정도로, 첫 번째 한 토론회를 9분 정도로 패러디한 건데, 아무리 그 사회자가 뭐라고 물어봐도 어떻게 그렇게 부조리한 답변을 알아서 찾아내는지, 그리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렉 볼드윈이 그야말로 그 킹 중에 킹이었다, 너무 잘했다, 우선 그 분위기부터요, 옷
그 자켓 안에 무엇을 넣는지 트럼프가 거구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줬고 헤어스타일도 완벽했고 그 트럼프의 오렌지 빛깔 나는 그런 얼굴 색깔 화장까지도 제대로 하고는 말도 발음도요. 뭐 차이나 저는 못하겠네요. 저 알렉 볼드윈이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트럼프를 굉장히 조롱한 그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 그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그다지 그 좋지는 않은 그 세그먼트였던 것 같습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사회자가 뭔가를 물어봤었을 때요. 답변이 전혀 어긋난 그 이슈에 대해서 말해야지 되는 건데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욕망만 가득하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 대통령이 본인을 위해서 정치적인 야망, 권력 욕망을 위해서 아니면 당연히 그런 것이 있어야지 되죠. 큰 그 정치인을 하려면 그러나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뭔가가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힘없는 사람을 일하기 위한 마음이 많다 하는 것은 전혀 그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의 패러디에서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만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의 어린이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전보다 줄어든다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뉴욕타임즈가 95년도 한 해 동안에 정말로 많은 돈을 손해봐서 그 손해본 것을 그 이후에 한 18년 정도는 세금을 연방세금을요. 뭐 다른 뭐 비즈니스 택스 같은 것은 냈겠죠. 전혀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추정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그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전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아주 그 분명하게 인정을 한 것이죠. 안 냈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현명하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그 말하자면 그 세금을 그 절세했다는 얘기가 되겠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와 투자가들과 직원들과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탁월한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nd the benefit of my company, my investors, my employees, my family.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역시 어제의 선거 유세에서도 트럼프 후보 주변에서는 그가 이런 식으로 그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천재라고도 하는데 그 천재가 아니 1년에 10억 달러를 사업에서 잃어버리는가?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돈을 내게 하지 않는가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His supporters said, well, it just shows he's a genius. That he didn't pay any taxes. Well, what kind of genius loses $1 billion in the first place? 트럼프 후보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1995년도에 법이 그랬는데 나와 같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뭔가를 그 컨디션이 그랬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일을 잘해서 그런 결과를 내놨고 법에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겠고 많은 그 미국 사람들을 더 그 이제 좋은 곳으로 대통령이 돼서 이끌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웃음) 이제 그만큼 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990년대 초에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는 마치 그 2008년도에 거품이 또 터졌을 때요. 그런 때보다도 더 어려웠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조 바이든 부통령이 누구나 다 부자들이 세금법을 그런 식으로 그 활용을 하고 나서 트럼프 후보처럼 얘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마디로 옳지 않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Imagine Warren Buffett saying this? Can you imagine Steve Case saying this? Can you imagine any of these guys saying this? It's just offensive. What was it say about all the people here? Are they all suckers for paying their taxes? Because they can't hire a tax lawyer? Because they couldn't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ry to change the law to benefit themselves? Come on, man. It's just not right. 네, 결국은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뭐 어떠한 그 법을 바꿔서라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그 활용을 하는 거,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뭐 그런 것이 옳다, 탁월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조 바이든 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시카고 선타임즈의 사설 제목이 트럼프 그
벌거벗은 트럼프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설을 보면은 사업가로서 트럼프 후보가 확실했을 수도, 아니, 탁월했을 수도 있지만요. 지금은 대선 후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아닌가라고 우선 반문을 합니다. 트럼프는 사업에 있어서 큰 실패를 했다고도 그 다음번에 또 이제 그 반대로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화려하게 살면서도 세금법을 탐구해서 연방과 주정부 세금을 거의 20년 동안 내지 않은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뭐냐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듯이 이 나라를 이끌 것이라는 트럼프 후보의 반복적인 말이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실패한 사업가이기 때문에요.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집도 한 채가 아니고 집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보통 사람들은 트럼프의 빚을 깎아주는 그런 정도의 연방 세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카고 그 선타임즈는 사설에서 이번에 그 우리들이 배운 그런 그 큰 교훈이라고 하면은 연방 세금법이 어떠한 그 큰 부자, 슈퍼 부자요, 부동산 개발업자를 포함한 그런 그 특별 이익 집단에 얼마나 큰 이득을 주고 있는가, 베네핏이라고 트럼프 후보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스몰 비즈니스 오너라면 한번 생각해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캠리 자동차를 타고 날마다 직장으로 일하러 가는데 IRS가 내가 그 손해본 것을 다 스몰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커버해주는가?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런 것을 다 커버받으면서 자녀의 대학 자금을 차곡차곡 세이브할 수 있는가? 그런 경제 형편에서? 라고도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카고 선타임즈가 그렇다고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만 말한 건 아니에요. 진짜 아이러니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그 스몰 비즈니스가 트럼프가 그 커스터머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면 뭐 더 트럼프를 야단하는 거군요. 왜냐하면 그 후보 토론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얘기를 그 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당신의 회사에 그 어떤 그 컨트랙터로 일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입니다라고 얘기한 그런 것이죠. 트럼프가 자신을 위해서 일해주는 작은 규모의 계약자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것이요. 일을 시키고 돈을 그 안 주는 그런 것. 트럼프는 그럼 왜 그렇게 하는가? 스몰 그 계약자가 자신을 고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현명한 비즈니스맨, 본인이 얘기하는 현명한 비즈니스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일 뿐이다.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 어떤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본인이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다만 임금이라는 황제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흉보지도 않으니까 잘하는 줄 알고 계속 이제 그 뭐 하고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시카고 선타임즈의 사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 트럼프 후보가 완전히 법을 악용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게 오늘 그 NPR 방송의 취재 기자가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해서 이제 그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세금법에 물론 이제 피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루프홀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는가, 아니면 세금법 자체에 트럼프 후보의 베네핏이라는 것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미국의 연방 세금법이 재단이라든가 어떤 그 동업자라든가 코퍼레이션들은 여러 가지 그 전략을 그 쓸 수 있는 거, 트럼프 후보가 지금 세금 보고를 다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큰 손실 본 것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그 두 가지잖아요. 지금까지 냈었던 세금에서 뭔가를 과거에 낸 것에서 환불받는 것, 아니면 앞으로 낼 세금에서 감면받는 것, 이게 뭐 캐리오버 이런 것이요. 캐리오버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서 의회에서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95년도에는 이제 그런 것이 적용이 돼서 트럼프 후보가 말하자면 18년 동안 연방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었다는 뭐 그런 것이죠. 현재는 뭐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낸 것에서 뭐 환불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앞으로 20년 동안 낼 것에서 어떻게 된다든가 이런 것이요. 그런 것을 설명을 하면서
물론 일반 사람들이 다 이러한 것에 그 법의 그 적용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도 NPR 방송이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루폴이냐, 구멍 뚫린 것을 이용을 하는 것이냐, 캐리오버, 있는 적절한 법을 활용을 하는 것이냐, 뭐라고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NPR 방송의 판정은 트럼프 후보가 뭐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이죠. 그런 것이고, 그리고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도 이제 관련 사설을 실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에 대해서요. 역시 이제 이 사람들도 돈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은 뭐 손톱에 때묻히고 땀 흘리면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손톱에 땀 흘리고 그러면서 살았는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빌과 내가 백만장자 집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축복이다. 백만장자 집에서 태어나서 트럼프처럼 아버지에게 유산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또 돈을 벌고 하지 않아서 축복이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민간 분야에서 돈을 벌었지만 그렇지만 뭐 아버지 유산으로 초고속 빌딩 짓고 등등 클린턴 부부는 어떻던가 하고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빌 앤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는 1990년대부터 계속 공직 생활을 했는데 70년대는 이제 알칸소 주에서 그리고 이제 93년부터 2003년까지 그 이후에도 뭐 물론 국무장관을 했고요. 20년 넘게는 연방 정부에서 일을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이 93년부터 2013년까지요. 그것도 뭐 93년도 이때는 이제 대통령으로 받는 뭐 40몇만 달러가 전부였었을 테고요. 알칸소 주지사 할 때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남편이 주지사인데도 로스펌 같은 데서 일을 한다던가 또 뭐 투자 같은 거에서 돈 많이 벌었었고요. 남편보다 돈 더 많이 벌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대통령을 한 93년부터 2013년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국무장관하고 물러나고 이때까지 20년 동안 이 사람이 벌었던 돈들이 거의 이제 그 100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공직자가 아닌가. 특히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부인이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어디 가서 연설하고 몇십만 달러 받고 힐러리 클린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국무장관 이후에 어디 가서 20분 연설하고 몇십만 달러 받고 이렇게 받은 것은 그러면 적절한 것인가? 공직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네요. 78년과 79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그 당시에 선물 거래 투자 같은 것을 했는데요. 알칸소에서 그때 이제 남편은 주지사였었을 때 1,000달러로 아주 짧은 기간에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10만 달러를 벌었으니까 뭐 100배 번 겁니까? 1,000달러에서 아무튼 10만 달러로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단을 했는데 이런 정도로 두 사람도 공직자로서 어마어마한 돈을 번 것은 마찬가지다 하는 게 이제 라스베가스 리뷰 저널의 오늘 사설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정말 중요한 오늘 있을 이제 부통령 후보 토론에 관해서 전해드리는데 한 가지 제가 빠뜨렸네요. 왜 언론에서 그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돈 벌은 그 클린턴 가문과 또 그 트럼프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 두 가문 전부 델라웨어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해놓고 페이퍼 컴퍼니 설립하면 클린턴 부부는 뭐 책값 같은 거, 뭐 인세 이런 것은 세금 안 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클린턴 부부도 세금 안 내는 거 피하게 하고 안 낸 것은 트럼프 후보와 마찬가지라고도 얘기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8시간 36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어제부터 또 오늘의 미국이 저녁 8시에 그 재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그때 저녁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라면 이미 그 당시에는 부통령 후보 토론이 끝났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일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에 시작이 돼서 90분 동안 진행될 마이크 펜스 인디아나 주지사 공화당 부통령 후보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팀 케인 버지니아주의 상원의원 물론 그 버지니아주에서 주지사도 지냈고 그전에 뭐 시의원 시장 전부 8번 선거를 했는데 공직자요 8번 전부 져본 적이 없는 다 이긴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보통 부통령 후보 토론은 한 번 있죠. 한 번 있는데 부통령 후보들은 대통령 후보들의 저격수 역할 미국말로는 이제 그 어택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들이 너무나 그 서로를 공격하는 바람에 부통령 후보들의 존재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때도 마찬가지이기는 했어요. 예외가 있었다면은 그 존 맥케인 그 전 상원의원이 처음에 오바마 대통령 이제 겨루고 이럴 때에 그 세라 페일린이라는 전혀 이제 중앙 정치에서 경험이 없는 엘라스카라는 인구가 뭐 한 6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그 오렌지 카운티의 영킴 그 하원 의원 지구가 65만 명인데요. 그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했었을 때 여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했었죠. 조 바이든 후보와의 토론회 자체는 그 세라 페일린이 열심히 연습해서 기대보다는 잘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뭐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부통령 후보 토론은 크게 주목받지 못합니다만 올해의 경우는 캠페인에서도 부통령 후보들이 조금 그 뒷전이었고 대신에 이제 그 트럼프 후보를 과연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는 어떻게 그 방어를 해야지 되는가. 왜냐하면 너무 많은 말들을 해놨고 특히 앞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후보의 그 세금을 결국은 뭐 감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할지 그런 것들이 있고 팀 케인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힐러리 클린턴의 뭐 정직성 같은 것들 또 뭐 이메일 클린턴 재단과 국무부 장관으로서의 일들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주목이 되고요. 더군다나 처음 열렸던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두 사람이 크게 뭐 이슈보다는 결국은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슬쩍슬쩍 던져서 그 트럼프 후보를 화나게 하고 했었던 그런 그 곁가지 일들로 싸우느라고 많은 그 이슈들이 결국은 그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그 부통령 후보들의 토론에서 뭐가 좀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요. 왜냐하면 부통령 후보들이 워낙에 그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마이크 펜스 공화당 인디아나 주지사 부통령 후보는 여러 가지로 이 트럼프 후보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본인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정 캠페인을 그 광고를 했었다고 그것을 나중에 에세이를 써서 사과를 했을 그럴 정도고 부정적인 캠페인 굉장히 그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아직 젊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이제 10월 26일이 지나면 69세와 70세가 되는 사람이라면 지금 마이크 펜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57살, 팀 케인 민주당 후보는 58살. 그러면 4년 뒤라도 본인들이 또 다른 정치 일정을 다 그 머릿속에 두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미국 사람들 뭐 전체적으로 한 40%가 두 사람이 누군지 두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고는 하지만요. 장점이 있다면 대선 후보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그 러닝메이트로 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이나 도널드 트럼프에 비해서 불호감도가 훨씬 낮다는 것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오죽하면 마이크 펜스 인디아나 주지사 공화당 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을 저요 B급 공화당 스타예요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떠오르는 공화당 그 스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들 오늘 하는 거, 뭐 특히 이제 마이크 펜스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이슈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마이크 펜스 후보는 인간의 활동으로 분명히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후보는 아, 뭐 중국이 그랬다고 예전에 그 트럼프 이제 트위터에 쓰고 했었잖아요. 이런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의 심지어는 다른 의견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눈여겨봐질 테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의 그 종교적인 정치, 종교가 정치에 어떻게 미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저는 좀 오늘 지켜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팀 케인 그 후보 같은 경우도 카톨릭이죠. 해서 개인적으로는 낙태를 반대를 하기는 하나, 그러나 이제 그 정치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정치 정책에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팀 케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플랜디드 그 페런트후드 여성의 그 낙태까지도 도와줬었던 그런 클리닉에 대한 그 연방 지원을 줄이는 것에 반대를 했고, 그러나 반면에 인디아나의 주지사인 이 마이크 펜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는 본인이 인디아나주에서 정말로 종교적인 이유로 어떠한 그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업주들이 성전환자나 동성애자들을 커스터머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플랜디드 그 페런트 후드에도 그 기금을 삭감하는 것에 찬성했고요. 낙태가 된다는 그 클리닉에서 그런 이유로. 해서 이 두 사람이 종교와 정치에 대해서 정말로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고요. 이 그 마이크 펜스 같은 경우도 born again 한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이 굉장히 주목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고를 했었던 줄리안 아산지가 오늘 그 비디오 클립 내놓은 것 보니까 그 런던에 있는 에콰도르 그 도사관이래요. 대사관에서 이번 주부터 하나하나씩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뭔가를 내놓겠다 하고 내놓은 것 가운데 하나를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 국무부 장관이었을 때 국무부 브리핑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그 했군요. 그게 이제 쭉 그 나오는데 왜 줄리안 아산지가 그렇게 미국의 중요한 것을 위키리크스라는 것을 통해서 퍼뜨리는데 그를 드론 공격으로 살해하자는 얘기잖아요. 드론 공격을 할 수 없나? 뭐 하자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나? Can't we? C-A-N-T 할 수 없다는 Can't we just drone this guy? 줄리안 아산지 이렇게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를 했었다는 것을 줄리안 아산지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클린턴 캠프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는 폴리티코가 이제 인터넷 매체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정치 전문 매체이기도 하고 그 폴리티코를 워싱턴 포스트가 사들였고요. 폴리티코를 제일 먼저 만들었었고 전에 그 CEO로 일했던 진 그 반델 헤이 씨가 오늘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침에 그 MSNBC의 조 스카보로 전에 공화당 하원 의원이었던요. 플로리다주 그 모닝조 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정치부 기자들이 너무나 트럼프에게 나쁜 방향으로만 그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이 그 폴리티코의 전 창업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조금 더 그 주목받을 일이고 그만큼 좀 심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는 물론이고 다른 언론들도 너무나 그 정치부 기자들이 당파적이 돼서 특히 트위터 안에서 트럼프의 공격은 정말 그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하는 얘기고요. 어제는 또 그 트럼프 후보가 한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 딱 여기까지 나오죠.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참전용사들이 분노할 수 있을 만한 발언을 했다.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가 참전용사들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그들이 그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트럼프 후보가 한 얘기는 얘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어제 이제 버지니아주의 국가안보 그 타운홀 미팅에서 였었잖아요. 후유증 같은 것을 전쟁에 참전하고 나오면 받잖아요.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결국은 자살까지 하게 되는 사람은 그런 그 후유증이 있고 그 병을 앓고 있을 때 전후예요.
다른 도움을 다른 곳에 요청할 수 있는 사람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강하지 않으니까 자살하지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언론이 그만큼만 얘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말의 이후에도 지금 그 여론조사한 것을 보니까요.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조금 트럼프에게 가까운 그런 언론이기는 합니다. 참전 용사들 중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47%, 힐러리 클린턴 지지율이 33%로 두 자릿수 이상 트럼프 후보가 앞서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가 안보를 이제 강하게 그 들고 나오고 뭔가 이제 강한 이슈를 내놓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반적인 지지율을 보면은 토론 이후에 이제는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그 이후에 올라갔다는 것이 확실하게 그 증명이 되고 있네요. 4포인트 올라가서 4명의 후보가 겨룰 때 45% 대 41%. 두 사람이 겨루면 CBS와 뉴욕타임즈 공동 여론조사 결과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 지지율이 더 높아집니다. 6포인트 높아서 49% 대 43%. 이제 부통령 후보 토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이제 본부가 본사가 있는 것이고 미국의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또 뭐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한국 분들도 한국에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시는데 하와이와 맨하탄 미국의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 다른 주는 이러네 하고 또 뭐 느낄 수도 있는 또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맨하탄의 아파트먼트 값이 비싸다는 것은 뭐 자녀분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공부하고 난 뒤에 취직하고 나서 얼마나 비싼가 다 알고는 계십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가격도 내려가고 그리고 오히려 그 바이어들이 굉장히 그 까다로워졌다는 내용 오늘 그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3, 4분기 들어서 그 콘도의 기존 콘도요, 새 것이 아니라 판매가 값이 1년 전보다 한 20% 정도가 판매 자체가 내려갔네요. 판매 자체가 내려갔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조심조심을 해서 선택한다는 것, 결론적으로는 항상 보면은 수요와 공급 때문에 이제 그게 그 줄어든 것이고 판매율이 줄어든 것이고 인벤토리가 늘어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뉴요커들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뉴욕은 항상 그 특히 그 맨하탄 중심으로 해서 고급 콘도의 전시장처럼 됐잖아요. 100만 달러 미만은 뭐 없고 거의 없고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계속 이제 값이 올라가니까 뭐든지 이제 어느 기준이 되면은 변화라는 게 있잖아요. 이쯤 되면 나도 한번 캐시아웃을 해볼까 하고 이제 그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아, 내 잡이 지금 안전한가? 뭐 조금 이따 사야지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사려는 사람은 걱정이 더 많아져서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요, 맨하탄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콘도 같은 것이 나오면 원래 그 부르는 값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31% 많이 주고 샀답니다. 3분의 1이 나요. 그런데 요즘에는 17% 많이 준대요. 여전히 많이 주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제 팔리는 기간도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뭐 요즘에 며칠 만에 팔리는 집들이 많던데 워낙 값이 비싸니까 그렇겠죠. 평균 67일이던 것이 72일로 늘어났고 중간값은요. 한 95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95만 달러라 하더라도 이게 뭐 너무 작은 거잖아요. 오늘 그 블룸버그 뉴스가 예를 들어 놓은 거 보니까 441스퀘어피트. 441스퀘어피트면 로스앤젤레스에 스튜디오도 별로 없어요. 뭐 한 그래도 뭐 600스퀘어피트 정도는 되지 않나요? 그 정도는 돼야지 뭐 침대도 놓고 접이식이 아니라면 딱 이렇게 위에로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면요 할 텐데 441스퀘어피트짜리가 한 뭐 60만 달러 정도 그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돈 버는 것도 훨씬 뭐 다른 지역보다는 많을 테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중간층 그 수입, 미드 클래스를 수입적으로는 어느 계층이라고 보십니까? 할 때 답변을 안 했어요. 그 답변 안 한 것을 보고는 또 그 보수 언론에서는 그것도 답변 못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힐러리 클린턴의 답변이 분명하기는 했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서 생활비에 따라서 뭐 그쪽에 뭐 물, 뭐 여러 가지 그 뭐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하와이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뭐 오랜만에 인사는 드리지만 늘 마음속으로는 여러분들 가끔 생각하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가끔보다는 조금 더 자주요. 하와이에 코하나이키라는 그 섬이 있는가 보죠. 이곳에 그 새로 얼마 전에 지어진 그 코나코스트라는 코나코스트에 있는 그 섬에 있는 빅 섬 아일랜드에 있는 그곳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면적은 굉장히 넓던데 불과 뭐 80채의 집이 있다는군요. 450에이커의 리조트죠. 말하자면 해서 뭐 그곳에 사는 사람은 늘 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가서 살겠죠. 383명 정도 하는데 값이 처음에 뭐 들어가는 피가 10만 달러에 애뉴얼 또 뭐 내야 되는 돈이 2만 5천 달러에 가격은 작은 것이 뭐 3베드룸의 골프코스에 이렇게 접해진 것이 300만 달러 그리고 5베드룸이라고 하면은 뭐 좋은 스팟이요 2250만 달러 그래서 요즘은 뭐 이런 리조트 다 마찬가지지만 아주 사람들 편하게요. 뭐 레이크도 있고, 뭐 골프 작은 골프 코스도 있고 누가 지었나요? 그 리스 존스라는 사람이 지은. 뭐 또 뭐 사우나, 뭐 풀 가든, 요가, 뭐 할 수 있는 잔디바 이런 거 다 있고 식당 같은 것도 다 있어서 스시바 뭐 인구는 385명밖에 안 되는데 이건 또 뭔 얘긴가요? 주문 받아서 그 자리에서 만들어준다는 얘기겠죠. 해서 이제 우리의 음식과 음료수에 관한 철학의 대해서 그 맡은 그 책임자가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원하시든지 언제 어디서 원하시든지 다 그 해드리겠다 하는 그런 그 얘기라는 겁니다. 시가 라운지도 있고요. 380몇 명밖에 안 되는데 380몇 명이 한꺼번에 같은 시간에 있는 때가 얼마나 되겠어요. 뭐 영화관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뭐 그 모든 사람들이 또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다 이런 리조트에 들어가서 사실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곳에요. 예를 들면 그 지금 문제가 많은 그 웰스파고의 전 그 CEO 폴 하즌이라든가 마이클 델 컴퓨터에 이런 사람들이 다 살고 뭐 그런 그 곳이거든요. 또 뭐 그 450에이커나 되니까 농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383명들 올게닉으로 다 먹어야지 되니까 이런 것들도 이 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에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노벨상 발표가 될 때마다 특히 이제 뭐 물리학상이라든가 의학상이라든가 이런 상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어제도 모르겠더니 생리의학상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응집 물질 물리학 뭐 물리학을 하신 분들은 아실 테고요. 이건 근데 너무 어려워서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말을 물리적인 특성을 미시적인 거시적인 그 물리적인 특성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세 번째 이런 연구로 상을 받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기를 시네몬 번 그 시네몬 빵이요. 베이글 프레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 초전도체나 초유동체나 고체거나 기체거나 아니면 또 뭐 물 흐르는 게 뭐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을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베이글 하면은 이제 똑같은 빵이니까요. 시네몬 번은 번이니까 구멍이 없죠.
베이글 하면은 가운데 구멍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베이글을 뭐로 설명을 하냐면은 토네이도를 이제 그 막 베이글과 연관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커피컵도 마찬가지래요. 이제 구멍이 있어서 그쪽으로 뭐 쫙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one hole, two holes, three holes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이제 그 물질의 그 성질 같은 거 물리적인 그 성질을 구분을 하는 것을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전부 영국 사람인데요. 묘하게도 또 다 미국 대학에서 각각 다른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세 사람이 3분의 1씩 이상을 갖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반, 한 사람이 반, 뭐 물질질의 성질을 연구하는데 연구한 게 두 사람이 하나를 연구하고 한 사람이 한 가지를 연구를 했는가 보죠. 그래서 이 제임스 사울리스 박사, 사울리스 박사는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있는데 82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에 대한 이제 그 상인 거죠. 그리고 덩컨 그 홀데인 교수는 프린스턴 대학 65세 비교적 젊네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마이클 코스털리츠 74세 이 세 사람 뭐 두 사람은 그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고 미국에서 뭐 코넬 대학 등에서 다시 공부한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그 생활에 뭔가가 그 연관이 되는 것이겠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요.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데 꼭 그 필요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 수상자도 되는 것이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위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 치과 이 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갑자기 그 노벨 물리학상 받았다는 플래츠른 구멍이 두 개인데 이것은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어제 저도 그 엄마로부터 이거 걱정해야지 되는 거야 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샌버난디노 시청은 지진 그 보수 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강진의 위험이 오늘까지 경고가 돼서 뭐 업무를 다른 곳에서 보고 있고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샌안드레스 지진 때에서 4마일 가까운 곳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뭐 200차례의 지진이 약한 지진이지만 있기는 있었다고 하지만 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요. 그 확률은 크다면 크다고도 할 수 있나요? 1%라는 것. 1%라는 것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가까운 친구끼리 부모 가족끼리 뭐 인사하는 것은 괜찮겠죠? 강혜신이었습니다.